어디 댓글을 읽어볼까? 엥 뭐야? 첫 번째 댓글이 엥인데? 엥 뭐야? 안녕! 잠시만, 내가 물을 어디에다 뒀더라? 흠. 분명 챙겨왔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어디 갔지? 그치, 첫방 봤어? 첫방 봤어요? Afternoon from England. How are you today? Oh, hi. 당연히 봤지. 당연하지. 이게 얼마 만이야? 봤죠, 당연히. 오늘은 이 로켓펀치가 적혀 있는 옷으로 무대를 했습니다. 이 옷을 캐치들이 너무 좋아해 준다고 하더라고? 나 몰랐는데 누가 말해줬더라? 누가 오늘 끊기나? 누가 오늘 대기실에서 말해줬어. 그 이거 캐치들이 이 옷 진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헉, 진짜? 첫 방송에 이렇게 딱 입고 나와서 다행이네 생각했어요.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군. 오늘 또 소희가 굿즈로 팔아달라고? 굿즈 팔아달래요. 연이 솔직히 앞머리 별로였대. 연이 없는 게 귀여워래요. 자, 다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분에게. 내가 할 건데 왜. 근데 뭐 다 취향 차이잖아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는데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좋은 분들도 계시죠. 무튼 오늘 소희가 진짜 찰떡 콩떡으로. 제가 그 이번 활동 의상 뮤직비디오 자켓 포함해서 의상 중에 소희 그 스타일링을 소희 최애착장이에요. 제가 제 취향 중에 이렇게 소희 자켓이랑. 아 근데 그 양갈래 머리도 진짜 귀여운데 그쵸? 그 자켓 때 찍은 거 있잖아요, 이 사진. 소희가 최근에 인스타 올린 사진. 그 스타일링도 너무 귀여운데 토끼 소희는 이길 수 없어. 그 두 개가 진짜 제 최애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머리 사진도 진짜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냥 뮤직비디오랑 자켓이랑 사진을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얼른 키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또 하루만 이렇게 짜르르 올리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기대된다. 오늘 또 이렇게 아, 혼또니 민나 카와이 카타레 다 귀여웠대. 오! 중국어? 나 중국어 진짜 기본적인. 제가 해외 영어를 진짜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워 아이니 大家好. 我是联系. 이것밖에. 아. 우. 우. 이게 아니다래요, 여러분. 우. 이거 알고 잘 모르겠어. 바주카포 진짜 무거웠어, 나. 나 그거 진짜, 여러분, 그게 직접 만드신 거다 보니까 이제 나무 같은 걸로 만드셨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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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멋있게 이렇게 착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야. 손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스태프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플라스틱 아니었어. 진짜 무거웠어. 그리고 또 다시 할때 촬영할 때 들고. 근데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오늘 또 그것도 있잖아요. Come to Portugal, please. We want to go every country가 맞나? 진짜 모든 나라를 다 가고 싶어요. 캐치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희는 당연히 K-pop 걸그룹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만 또 이제 다른 해외 캐치분들도 보실 기회가 너무너무 적고 또나 그런 걸 보고 충격받았잖아. 글이 아니라 메시지 중에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한국 캐치에 비해 한국 캐치분들도 바쁘고 시간 안 되고 이러면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해외 캐치분들은 평생 이렇게 한 번도 못 만나고 이 화면 속으로만 평생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팬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더 뭔가 마음이 아팠어. 더 많은 캐치들을 우리가 자주자주 만나러 가야겠어 라고 혼자만 다짐을 해봤어요. 상황이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플리즈 룩 앳 마이 코멘트. 헬로 언니 안녕. 헬로. 저녁 뭐 먹었냐고? 아니 나 캐치들 나 진짜 요즘 고민이 있다니까. 요즘 제가 잠을 잘 자긴 이제 좀 잠을 잘 자는데 아니 무슨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에 마카롱을 달고 여기에 찐빵을 달고 일어나요, 요즘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답니다. 지금도 이게 붓기가 안 빠져. 얼굴에 붓기가 안 빠져. 원래 이렇게 밤 되면 이렇게 슉 빠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찐빵이가 좀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이 마카롱과. 이거 좀 가져가주면 안 되나? 그치? 이거 내가 팔게. 좀 가져가 봐봐. 요즘 그래요. 그래가지고 멤버들이랑 오늘도 막 일어나서 윤경이한테 윤경아 내 얼굴 좀 봐봐 했는데 윤경이 딱 그러자.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억울해가지고 아니 저 어제 아 갑자기 또 이거 너무 사담인데? 10초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원래 포돌에서 할 이야기인데 갑자기 위버스에서 하고 있네? 우리만의 은밀한 사담 이야기인데? 아니 이거는 사담이기 때문에 은밀한 공간에서 좀더 비밀스럽게 이야기해볼게요. 이 뒷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오늘 또, 엠카 방청 왔잖아요. 방청 온 키츠들 계시는데, 진짜 귀여웠어. 아니, 일단 오늘, 생방이다 보니까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못했어요. 많이 오지 못했는데, 일단 진짜 크게 응원법을 외쳐주신 남자 캐치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일당 100이셨어. 진짜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인이어를 꽉 끼고 있어가지고 오늘. 근데 진짜 이렇게 일당 100인 캐치분들이 계셨어. 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인이어를 뚫고. 제가 근데 좀 인이어 소리를 오늘 일부러 낮췄어요. 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응원법이 들리더라고.
로 이게 아 따따따따 헤이 하는데 로케파치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힘내서 무대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물을 가져다달라고 해야겠어.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 물을 챙겼단 말이죠, 키치들? 그 물이 어디 갔지? 아마 저건가? 잠시만. 이건가 보다. 내가 여기 올려두고 깜빡했나 보다.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받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일단 배우 응원도 해주시고 진짜 웃겼던 게 오늘 키치분들이 오늘 오신 키치가 샤이 키치였어요. 키치들이 다 샤이 키치여가지고 이렇게 엔딩 무대 이렇게 다 같이 서 있는데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VCR 같은 거뜰때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각 그룹 팬분들께서 그룹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누구야? 막 퍼플키스 사랑해! 막뭐 에버갈라 화이팅!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한 분이 하시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웃겼던 게 이렇게 하고 약간 기대를 막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키스들 어딨나요? 눈으로만 이렇게 저희끼리 엄청 웃으면서. 근데 그때 현장이었던 캐치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캐치들 보고 웃는 줄 모르고 아마 뭐 즐거운 일이 있거나 웃긴 일이 있었나 보다 했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 보고 저희가 웃은 거랍니다. 너무 웃겼어. 우리 캐치들 샤이 캐치들이라면서 막 샤이 캐치다 샤이 캐치다 이러면서 제가 막 수연이한테 아 근데 나 오히려 좋다고 나 우리 캐치들 샤이 캐치 컨셉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스페셜한데 이러면서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웃겼어. 샤이겠지? 이거야 맞아. 해도 될까? 저기는 안 하는데 우리도 할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약간 그런 눈빛이셨어 다들. 너무 귀여웠어 진짜로. 맞아. 스톱댄스 올라왔어요? 아이,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 스톱댄스가 올라왔다고? 거짓말. 확인해 볼게요. 올라왔네? 아마 내가 썸네일이잖아. 스톱댄스 올라왔네? 헤헤. 아니 오늘 화자 선배님도 앵커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팬분들을 위한 무대를 이제 따로 하셨는데 그 산옥을 해도 하잖아요. 팬분들 오셨으니까 그 무대를 옆에서 직접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보면서 여기에서 손이 안 내려와 이러면서 봤어. 너무 멋있으셨어. 너무 멋있으셨어. 오늘 음방에서 이제 하이키랑 퍼플키스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키 엔딩 때 이제 엔딩 때 유키 보고 이러면서 방방 뛰면서 주리언이랑 유키랑 셋이서 방방 뛰면서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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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고 막 휘서랑도 만나서 휘서는 반대편에서 못 만났는데 그거 있어요 그거 뭐야
아, 갑자기 대기실에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않을까? 말하면 안 되나? 별거 아니긴 한데 멤버들이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캐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러 갈 거긴 하지만 그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주리 언니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랬는데 회사 이러면서 뭐 영상 통화하고 있더라고. 그럼 가서 껴가지고 회사야 인사하고. 승윤이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또 한소리 했어요. 리나한테 한소리 했어요. 너왜내 카톡 안 봐? 제가 그 하이키 1위 하자마자 이렇게 휘서랑 승현이한테 바로 그 무대 끝나 방송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승현이가 카톡을 안 읽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심지어 그 1위 축하 카톡 보내기 전 카톡도 읽씹으로 답을 안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승현이한테 그 언니가 끊으려고 하는 언니 핸드폰 좀 줘봐요. 야, 너왜 카톡 안 읽어? 너왜내 카톡 안 읽어? 한 소리 했어요. 너왜안 읽어? 아, 언니 이랬는데 옆에서 수윤이가 갑자기 너왜내 카톡 안 읽어? 그래가지고 수윤이 땀벌벌 하면서 아, 언니 죄송해요 그래서 야 수윤아 미안해 이러면서 아, 원래 제가 카톡 잘안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하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휴, 나도 연이 카톡 안 읽는 사람 되고 싶다고? 안 돼, 그러면 사이 멀어지는 거야. 안 돼, 잘 읽어줘야지. 연이 눈 밑에 뭐 묻은 거 같다고? 묻은 게 아니라 꽃이에요, 꽃. 꽃파츠를 붙였답니다, 오늘. 넷플릭스 원피스 봤어요? 아직 안 봤어. 재밌어 그거? 아니야, 나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괜찮아. 물이 왔나요?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있었네. 저기에 물이 다발로 쌓여있는데 내가 못 보고 대기전님한테 달라고 그랬어. 자, 요즘 또그 물병 까는 그런 뭔가 노하우를 터득했나 봐요. 뭔가 잘까 요즘. 요즘 영양제 23가지 성분이 오늘 안 먹었다. 먹어야겠다, 지금. 23가지 성분이 함유된 고함량 멀티 비타민을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23가지 고함량 멀티 비타민. 약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제일 좋은 멀티비타민. 연이 젊어서 그런 거 먹지 말고 운동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운동할 시간이 생기면 해볼게요. 퀸덤 보고 입덕해서 앨범 7가지 다 샀는데, 7가지? 7개를 샀다는 거지?
아, 이제까지 낸 앨범? 진짜로? 포카 다 연희 언니 나와서 행복했다고?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앨범 7개를 샀는데 다 내가 나왔어? 데스티니 운명이다. 지금 입은 옷은 굿즈로 안 팔아요? 되게 탐나요. 그쵸? 이거 굿즈로 팔면 좋겠죠?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요?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반응이 굉장히 핫한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나요? 일단 우리 내일 텔레파시를 좀 보내볼까요? 안 되나요? 연이야, 웽, 웨플랑. 오케이, okay. I need a hug. 어디 보자. 인형이 없네. 일로 와. 나이스 스타일 투데이. 예스. 여러분, 이거 사실 머리 못끈게 아니라 집게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장. 집게예요. 두둥. 예, yeah, you're so pretty today. 그리고 맞다, 그것도 얘기해.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윤경이가 저 춤추는 거 찍어주는 씬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미리 듣고 가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정해진 안무가 있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챌린지를 찍는 뭐 그런 걸 업로드하는 씬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알려주시겠거니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노래 틀어주시니까 춤춰주시면 돼요. 네, 당황해가지고. 그게 다행히 제랩 파트부터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파트 부분은 원래 안무대로 하고 반응했어. 아, 그 뒤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쳤어요. 프리스타일로. 사실 막 이렇게 촥 하는 거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까지 나가는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열심히 쳐봤습니다. 로펌 가면 난리 났다. 진짜로.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 원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그 뮤비 기획해 주신 저희 그 회사 본부장님이 이제 꼭 뮤비 때 이걸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저기 지나가는 킹카 학생을 보면서 이런 장면인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뮤직비디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뮤비 메이킹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는 게. 이렇게만은.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오시더니, 왜냐? 이렇게 해줘.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First thing! 이렇게 하면서 그 킹카 학생을 이렇게 봤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아니, 끼리끼리 진짜 어딜 가나 있더라고. 이 쇼케이스 할 때도, 우리 붐 쇼케이스 한 날도 어떤 남자 캐치분이 이거 해주셨어요.
이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제스처예요. 다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찍고 있고 이렇게만 하는데 옆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잘 보여요. 맞아요, 연희 이번에 새로운 모습이 많아. 랩도 하고. 맞아. 이제 수록곡에만 있던 랩 연희가 타이틀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록곡에만 있던 랩 연희가. 또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두둥. 내일 수윤이가 로켓포츠 식사 메뉴 공지했던데 알고 있어? 수윤이랑 저랑 토요일까지 먹을 걸다 정해놨어요. 갑자기 아까 제가 수윤이한테 누가 스시를 먹었다 했나? 그럴 때가 스시 너무 먹고 싶어 이러니까 수윤이가 엄청 놀래면서 언니 그렇게까지 먹어 내일 먹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내일 먹자 내일 먹자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에 뭐 먹기로 했었지? 토요일 날에 내일 스시를 먹고 토요일 날에 뭔가를 먹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닭강정. 토요일 닭강정 먹기로. 제가 그 매니저님 닭강정 너무 먹고 싶어서 한겹 먹어도 돼요 하고 한겹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솥 닭강정 이거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럼 언니 닭강정 먹을까? 이래가지고 옆에서 수윤이가 좋아! 그랬더니 수윤이가 갑자기 밥반장 나 밥반장 이러는 거예요. 밥반장이 뭐야? 밥 이제 알려주는 반장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수윤이가 로켓펀치 밥반장 하면 되겠지 저희끼리 로켓펀치 6명 중에 2명밖에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다 정했어요. 밥반장 로켓펀치 반장 수윤이다. 옆에 멤버들 아무도 없는데 저희끼리 티키타카 그냥 저희끼리 뚱땅뚱땅 하고 다 정했어요. 그래 이제 수윤이가 공지해줘. 그래 수윤이가 밥반장해 이제 뻔뻔찍끼리 다 정했어요. 뻔뻔찍끼리 그냥 Please come to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Kurdistan. Please so very much. Please people your fan. I want it. 만약 내일 엔딩 장면이 연희라면 뭐할 거냐고? 나 모르겠어. 뭘까? 엔딩 장면. M카였으면 이거 했을 텐데, 그치? 만약에 엔딩 장면이 나왔어. 그렇다면 뭐하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바주카포 소리. 빵. 손비둘기 갑자기 다 바주카포 하트 이런 거 얘기하는데 누가 손비둘기 왜 이렇게 웃기지? 갑자기 엔딩 그 무엇과도 관련 없고 로켓펀치랑 붕 무드랑도 1도 관련이 없지만 연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손비 이거 좀 마술사 같잖아. 이렇게. I got a big problem. 띵. 한 명씩 하고 있어. 마지막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무엇과도 관련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예쁜 거야지. 이 라이브 본 사람만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현장에 있거나 음방 보시던 분들이 얼마나 깜짝, 얘는 갑자기 왜 손으로 비둘기를 날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너무, 아니 나는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이 라이프를 보지 않는 캐치들, 그럼 나 엔딩 교정 이거 할 때까지 캐치들을 이 이유만, 이 클립만 잘라서 왜 연희가 갑자기 이걸 하게 되었는가, 이 대한 영상에 관한 고찰을 널리 널리 뿌려주세요. 적어도 그 음방 보시는 분들이 왜 내가 갑자기 멀쩡히 다들 하트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걸, 이 소녀는 갑자기 왜 비둘기를 날리게 되었는가, 마술사의 손녀인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알겠죠?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린 다음에 저한테, 자 연희야, 모두에게 너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다, 이제 충분히 모두가 알았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엔딩 요정이 잡힐 때 이걸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아무도 몰라 해도 참신하게 보인다고. 이거는 참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참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응? 지나갔다. 안 돼. 바주카프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이라고? 맞아, 캐치들 라이브 보느라고 스트댄스 까먹으면 안 돼요. 라이브 다 끝나면 스트댄스 꼭 보러 가기야. 굉장히 섬세하게 찍어주셨다. 비둘기랑 친해지자고? 그건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 비둘기 새끼 사진인가 그것도 봤었거든? 새끼도 무섭게 생겼더라. 그래서 나는 평생 비둘기랑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말해둘게, 캐치들. 제발 생각해볼게, 고려해볼게. 전 그날 뭔가 신박한 게 떠오르지. 좋아하실까?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 내가 그걸 하실까?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내일 보여줄까? 어, 지금 손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내일 보여주고 싶으니까 살짝 정리하고 보여줘야겠다. 기다려봐. 굉장히 예쁜 네일을 했다고요, 제가. 또 슈가슈가룸 같으면서도 키치하면서도 귀여운데 예쁜 네일을 제가 해왔다고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또 네일 사진도 찍어놨어. 기다려봐. 내가 이것만 바르고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짠! 슈가 슈가룸 쇼코 쇼코룸 예쁘징 예쁘징. 이거는 리본이에요. 얘는 리본 예쁘징.
오늘 이거 멤버들 다 손에 곰돌이 반지 있었던 거 알아요? 너무 귀엽죠? 오늘 이거 같은 반지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팀 반지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 우리는 그런 거안 만들었거든요. 왜안 만들었냐면, 그러게? 나는 그런 거 회사에서 처음에 데뷔할 때쯤에 회사에서 만들어주시는 건줄 알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 그냥, 뭐, 바빴어. 그리고 되게 바빴어. 데뷔할, 준비할 때 우리 이제 이걸 사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엄청 바빴어.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약간 없어졌달까? 그런 게? 알고 보니까 다른 그룹들은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맞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데뷔 전이었으니까 그런 걸 몰랐잖아요. 데뷔 한 친구들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뭔가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알죠. 지금부터 반지를 만들자고 정하면 정확히 3년 뒤에 반지를 우리가 끼고 나타날 수도 있어. 나타날 거야, 아마. 디자인 정하고, 색깔 정하고, 이거 뭐 문구 하면 문구 내용 정하고, 뭐 어디에 가게, 뭐 종류, 뭐 두께, 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고, 누구는 저렇게. 이거 근데 또 갑자기 좀더 나은 반지가 나타나고 그럼 다시 이걸로 이거 하면은 로켓펀치로는 한 지금 이야기하면 한 3년 뒤에 만들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리더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들자고 해가면 정확히 3년 뒤에 3년 동안 캐치들이 언제 만들어 언제 만들어 이렇게 해야 정확히 3년 뒤에 아마 저희가 반지를 끼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무서워. 잃어버릴까. 특히 저랑 소희가 저랑 윤경이랑 다현이까지. 이세 명에게 반지의 의미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랄까? 다현이도 잘 잃어버려요, 이런 거. 작은 것들은 또. 우리에게 이런 작은 악세사리랑 목걸이랑 팔찌도 애매해, 사실. 잘 지킬 수 있을지. 얘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전 이제까지 샀던 제가 반지를 원래 안 끼기도 하지만 그냥 데뷔 때 하고 데뷔 이후로 샀던 반지들 한 그래도 한 세네 개 샀나? 데뷔 초쯤에 다 잃어버리고 그 뒤로 안 샀어 반지를. 꽤나 막 비싼 것도 막 사보고 싼 것도 사보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뒤로 안 사요. 그래서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반지를. 원래도 안 끼는데 너무 잃어버려서 더안 껴. 앨범 택배 뜨는 중. 앨범 왔어요? 앨범이 드디어 오는구만. 앨범이 드디어 오는구만. 언니 제일 비싼 금이 뭔줄 알아요? 바로 언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오, 좀 하는데? 좋았다. 맞아. 요즘 해외팬분들이 진짜 많이 메시지도 달아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해요. 뭐라고? 나도 앨범 받았어. 퇴근하고 오니까 앨범이 왔어. 행복해. 맞아, 앨범이 드디어. 이번 앨범이 그래서 이번 활동이 더더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낸 형식의 앨범이라 그래서 다음 앨범도 계속 이렇게 더욱더 다양하게 팬분들한테 저희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저희가 너무 많이 외쳐왔어요. 진짜 앨범 적어도 종류가 이두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희끼리만 한 것도 있는데. 진짜 오랫동안 진짜 소망이었다. 제발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더 늘어라. 하나만 더 늘어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조금 더 캐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근데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또막 쇼케이스 날에 포토이즘 부스도 설치해가지고 저희 이벤트 프레임도 같이 찍었잖아요. 그거 인증샷이 되게 많이 포들러 오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 그냥 우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신곡 무대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날인데 이제 그런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캐치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그날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로. 그래서 막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뭔가 캐치들을 뭔가 챙기는, 우리가 좀더 챙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더더 로켓펀치가 열심히 노력해서 캐치들을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캐치들. 우리한테 많이 받아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정말로. 유니포카 나왔어? 갑자기 아 아까 그 앨범 뜯고 있던 그분인가? 이미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걸. 근데 이 그건 다 똑같아. 우리도 캐치들한테 이미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다 서로 똑같이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 진짜 딱 행복만 바라보고 행복을 그대로 뭔가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뭔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그냥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행복한 것만 바라보자. 연희 엠카 직캠 같이 보는 진짜? 직캠이 떴어요? 아니 나도 보고 싶어. 나도 궁금해. 아 근데 라이브 해야 돼서 못 봐. 나는 너와 같은 핸드폰 케이스 이거요? 진짜요? 멍멍이 케이스? 이거 귀엽지? 여기 조심하세요. 조금 미끄러워요. 근데 이제 좀 그립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안 미끄럽긴 한데 초반에 조금 미끄러웠어. 젤리 케이스. 귀엽죠? 빵빵! 빵빵빵!
얘는 강아지인데 왜 귀가 이렇게 있을까? 달리고 있는 중이라 그런가? 활락 뛰는 귀인가? 우와! 그레이 하트가 나왔구나. 새로운 이모티콘이. 신기하다. 이거? 무슨 케이스인지 모르겠어. If you want to be happy, be nice to me, that's love. 라고 적혀있는데? 멍멍이 케이스. 아, 그렇구나. 저희 제주도 가서 했던 무대, 아, 그거 떴더라고요. 미문열차? 그거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킹킹킹. 연니야 핸드폰에 강아지 흉내 한번 내볼까? 언니 카메라 보고 보라트가 두 개가 나와 동시에 갑자기 댓글을 강아지 히이아 연몽이 헐 너무 귀여워. 연몽이 너무 귀여워. 갑자기 맘에 들었어. 연몽이 연몽이 연이 라이브도 봐야 되고 스트댄스도 봐야 되고 직캠도 봐야 되고 캐치 너무 바쁘다 바빠. 내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네. 그치만 지금밖에 없었어. 앨범도 까야 된대. 맞아. 연이 별명 중에 연트리버도 있는데 어때요? 연트리버도 좋아. 근데 뭔가 연몽이가 발음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연...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자꾸? 벨트가 벨트가 이렇게 연몽이 너무 귀여워 발음이. 연몽 연몽 아우 아까 여기 아까부터 이제 열렬히 생일이신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로폰이들 때문에 바쁜 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도 캐치들 더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여름이랑 친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친한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친하죠? 다들 너무너무 친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그거 얼마 전에 예은 언니가 영양제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활동 병행하면서 너무 이제 잠을 못 잤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막 제가 거의 이러면서 다니니까 언니가 영양제 얼마 전에 보내줘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먹어야지? 멀티비타민이랑 같이. You're a very nice girl. Thank you.
지윤이 오늘 완전히 아기 토끼던데? 어, 너 수윤이 머리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거 내가 다 말해도 되는 거 맞아?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거는 수윤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물어보래. 키친들한테 수윤이에게 물어보세요. 말해줄 거예요 아마. 비하인드가 있다고요? 연희 민초에 적응 좀 했어? 그냥 초콜릿 먹을래. 오! It's my first time here as a fan. Really? Welcome. 그리고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eonhee. So sweet. 그리고 연희야, 수윤이가 연희 언니가 먼저 말해달래. 이거 거짓말이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키치들 요즘 너무 잘 알아요. 맞다, 나 어제 쇼케이스 끝나고 서브에서 스파이시 쉬림프 먹어서. 아! 어, 난 근데 그냥 쉬림프 먹었는데. 스파이시 말고 매울까봐. 어, 나 맞다, 그거 얘기해야겠다. 저 원래 서브에 이거 빵 진짜 샌드위치 빵 진짜 두껍잖아요. 절대 한 그거를 시키면 절대 다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그날 너무 맛있는 걸 촬영하면서. 그래서 그 쉬림프 그거 다 먹었잖아. 암전자리에서 다들 막 그냥 천천히 먹고 있을 때 나 혼자 그 소스 흘려가면서 다 먹고,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수윤이한테, 수윤아 나 이거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 나중에 또 그거 시킬 수 있으면 시켜먹으려고. 아, 근데 꿀팁 있어. 나는 쉬림프만 시킨 게 아니라 쉬림프에 아보카도랑 베이컨, 아 쉬림프에 베이컨 추가랑 뭔가를 추가했어요. 그 뭔건지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베이컨만 추가해도 맛있을 거야. 아마 밥 아보카도 했으려나? 소스는 칠리랑 어니온이었나? 소베이를 진짜 안 가가지고 그 두 개였을 거야.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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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 아니, 새우맛 절대 안 주고. 새우가 진짜 그 통통해가지고 그거 같이, 아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 꼭 먹어봐 이렇게. 연희, 국밥 대 국수. 당연히 국밥이지. 나는 밥 좋아해, 면보다. 면 잘 안 먹어. 그래서 그 쇼케이스 날에 갑자기 헤어쌤이 이렇게 헤어스타일링 하다가 연희는 컵라면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 이랬더니 반년은 넘었을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머리 해주시다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 윤경이가 있었거든요. 윤경이도 같이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헤어쌤이 윤경이한테 왜 너는 뭐 얼마나 먹었는데, 아니 뭐 며칠 전에 먹었는데, 윤경이가 저 3일 전에 먹었다 그랬나?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 윤경이? 아니 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무슨 난 시트콤인 줄 알았어. 회의하고 있다가 현수님이 놀래서 진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윤경이 자기 할 거 하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면을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또 근데 또 순대도 잘 안 먹어요. 순대 먹긴 먹는데, 순대국도 먹긴 먹는데, 국밥 중에는 순대국밥을 제일 마지막으로 둬요. 왜냐면 순대까지 먹기 배불러. 콩나물국밥이나 돼지국밥 정도 괜찮은데 순대는 양이 많죠. 그래가지고
봉지라면 마지막으로 먹은 건더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컵라면을 그나마 6개월 전에 먹었나 그랬을걸? 봉지라면은 진짜 작년에도 내가 봉지라면을 먹은 적 있나? 작년에?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나. 봉지라면은 잘 안 먹어. 국밥을 많이 먹어, 국밥. 나 콩나물 국밥 좋아해. 콩나물 국밥, 설렁탕이랑 그 다음에 돼지국밥. 그럼 콩나물 국밥이랑 설렁탕을 좋아해요. 근데 라면 안 먹는다고 메뉴가 그 수백 가지 중에 딱 두 개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한두 개 안 먹어도 괜찮지. 언니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어? 순대 1kg 못 먹어? 갈비탕 좋아해? 갈비탕도 좋아해. 나 갈비탕, 갈비찜 진짜 좋아해. 라면 치킨은 소울푸드라고? 그러긴 하지. 나 와퍼 안 먹어봤어. 와퍼는 안 먹어봤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햄버거랑 비슷한 거지, 와퍼가. 와퍼가 뭐지? 큰 사이즈였나? 기억이 안 나네. 와퍼가 뭐지? 아는데! 정확히 뭘 와퍼라고 부르죠? 햄버거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와퍼 사이즈예요? 그런 느낌인 건가? 아, 버거왕에서 파는 따로 그런 게 있어요? 브랜드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봤던 것 같아. 봤어 봤어. 기억나. 그랬구나. 나 버거왕 거를 진짜 안 먹어봤어. 이거랑 마구도 이거 두 개만 먹어요. 다른 데는 잘 안 먹어봤어. 나머진 안 먹어봤어. 최고 몇 개 먹냐고? 어, 나 타코야키 먹고 싶다. 수윤이한테 일요일은 타코야키 먹자 그래야겠다. 떡볶이 안 먹고 싶냐고? 떡볶이는 아직 타이밍이 안 됐어요. 아직 떡볶이는 좀 더 기다려야 돼. 한 두세 달도 기다려야 돼. 갑자기 밤 얘기를 엄청 하고 있네. 이제 가야겠다, 키치들. 이제 가야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 왜냐면 지금 가야 제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오늘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말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네? 셀카 찍으면 어느 쪽 각도가 좋냐고요? 전 이렇게만 찍어요.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가보겠습니다. 캐치들, 내일 가야국은 멸망해. 무슨 말이야? 가야. 저는 그러면 가볼게요. 내일, 스투댄스 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직캠도 떴다고 했으니까, 유카운트다운, 로켓펀치 유카운트다운 직캠 보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 내일 뮤직뱅크도 잊지 말기.
그럼 안녕. 잘 자요. 지금 잘 자요 맞나? 잘 자요.